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7의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상사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며 당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다 밑줄 그어놔야 됩니다.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 따라서 사무용품이 상품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시고, 예, 구분 확인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예, 일반 과세, 대표자 이름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도 맞습니다. 자, 주소가 틀렸네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틀렸으므로 사업장 주소란의 주소를 수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업 도소매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 사무용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바른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확인합니다. 상품 매출 확인하시고, 맞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이 금액을 눌러서 기초,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쭉 봅니다. 예. 접대비가 입력이 안돼 있네요. 접대비를 하단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이 안돼 있는 계정 과목은 맨 밑에 줄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만. 자, 그리고 계속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틀렸어요. 보험료가 12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자, 이자 비용이 또 틀렸네요. 100만 원으로 고칩니다. 네, 전부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네, 금액을 보시면 3,695만 원 맞습니다. 네, 다음, 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바른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누릅니다. 자, 외상매출금, 왼쪽에서 외상매출금 누르고 오른쪽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성실상사 맞고요. 칠성문구 맞습니다. 한라문구 금액이 틀렸습니다. 200만 원으로 고칩니다. 다시 외상매입금을 왼쪽에서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경인상사 820만 원 받고 정일상사 370 맞습니다. 문구나라가 입력이 안돼 있네요. 그럼 문구나라를 입력하겠습니다.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문구라고 치셔서 문구나라 금액을
170만원 입력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시오. 접대비 계정 과목의 대체 적용 적용 논법 8번에 거래처 명절 선물비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을 누릅니다. 자, 접대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이므로 판매관리비를 누르시고 접대비를 클릭합니다. 대체 적용에 지금 스크롤바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밑에 안 보이니까 적용 넘버에 8 넣고 그 자료를 입력합니다. 거래처 한 칸 띄고 명절 선물비.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번호 순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므로 8번이 9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오타가 없으면 이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20일. 한일전자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78만원에 구입하고 회사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뒤에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있으므로 다른 계정으로 쓰시면 안 돼요. 차변의 소모품비 78만원. 외상은 미지급금 써야 되죠?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므로. 대변의 미지급금.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코드번호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8월 12일입니다. 보혜산업의 상품 3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아직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고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회계 처리하시면 안되고 거래가 아니므로 계약금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입니다.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채무이니까 선수금의 거래처 보혜 산업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8월 24일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 취득금액 500만원, 폐차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480만원을 폐차하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세요. 20만원짜리죠? 장부금액 20만원짜리 고철값 10만원 현금으로 받고 폐차한 겁니다. 20만원짜리를 1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10만원은 손실이 발생되고 해당되는 트럭이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입력할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차변부터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참고를 보고 잘 고르세요. 감가라고 치신 다음에 209번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쓰는 거죠. 현금 10만원 받았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됐어요.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원 났습니다. 20만원짜리를 10만원 받았으니까 대변의 차량 운반구 500만원 취득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별사랑 레스토랑에 사무용품 1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자, 우리가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므로 상품 매출 돼야 되는 거죠?
계정과목 이름은 상품 매출. 미리 받은 계약금, 이건 선수금입니다. 근데 물건을 줬으니까 이거 없애야 되죠. 차변했어야 돼요. 부채 감소. 나머지 대금은 동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다. 자,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이 계정은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차변에 선수금 20만원, 차변에 받을 어음 80만원 거래처 넣고 두 개 다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입력해보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9월 28일 명품 식당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53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하다. 단 대손처리 시점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라. 대손이 발생되면 일단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먼저 가져다 쓰고요. 부족할 경우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액을 확인하러 가보죠.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대손이 발생한 날짜 9월 28일 치고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잔액만 보세요. 18만원이 확인됐어요. 대손이 발생된 금액은 53만원인데 18만원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은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거든요.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을 닫고 정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실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세요. 이게 가장 빠릅니다. 보기 편하고 가장 빠르고. 예. 9월 28일 차변에 대손이라고 친 다음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09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잔액 18만원을 없애고 차변의 부족분은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돼요. 판관비에 있는 거 35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죠. 예, 채권입니다. 명품식당. 됐습니다. 자, 이번에 6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 10일. DC백화점의 9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안 나와 있죠? 예, 조회해서 회계처리해라 이거요. 예, 조회만 하면 회계처리는 쉽죠. 회계처리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해 봐야 돼요.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 잔액을 확인하면 되니까 잔액 탭에서 그대로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9월 말이 9월 30일이거든요. 9월 30일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 외상매출금 넣으시고 거래처 두 곳에다가 DC백화점을 두 번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잔액을 확인합니다. 320만원 보이죠? 잔액 320.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10월 10일자로 320.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DC백화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정일 상사로부터 판매용 사무용품 5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시 당사 부담 운반비 5만원을 한길택배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판매용 사무용품은 계정과목 이름이 상품이죠. 우리가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물건은 상품입니다. 상품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더해달라 그러니까
이 운반비 5만 원은 상품에다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 505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대변에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요. 정일상사 500만원, 그 다음에 운임은 현금 지급했죠. 현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업무용 차량의 휘발유 대금 15만원을 성동주유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현금이죠. 출금을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을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 넣으셔도 돼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5번은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죠. 자, 1단계 날짜를 입력해요. 8월 6일 그리고 붕괴된 거래를 확인해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8월 6일 화물트럭 구입 시 부담한 취득세 68만원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세금과 공과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차량 운반구로 바꾸면 돼요.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 차량이라고 쳐서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5일. 10월 5일입니다. 서광전자에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체한 250만 천원에는 송금 수수료 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외상 매입금은 250이고 천원은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 외상 매입금을 250으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차변의 수수료비용, 판매관리비, 1000원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결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날짜는 12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창고를 조사한 결과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13만원이 남았다. 단 소모품을 구입한 시점에서 모두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이거 앞에 회차에서도 풀었죠? 그래서 다 쓰지 못하면 비용에서 빼고 자산 잡아야 되니까 차변에 소모품 사용하지 못한 거는 자산 잡아주시고 대변에 비용에서 빼야 되죠. 소모품비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2번 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30만원을 차기로 이연하다. 이거 이연이란 말은 다음 연도로 넘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바꾸면 30만원은 올해 수익이 아니다. 올해 수익 잡은 것 중에 30만원은 내년 수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빼라라고 그랬으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빼려면 차변에 써야 되죠. 그래야지 수익이 감소, 소멸되죠. 차변에 빼야 될 수익은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이연할 때 내년치 받은 수익은 다음 연도로 이연해야 되죠. 내년치 것까지 받은 수익은 그래서 내년치에 해당되는 분을 우리가 올해 받았을 때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내년으로 이연합니다. 선수 수익, 수익의 이연 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그리고 4번도 하나 다, 보세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660만원이다. 단 회계 처리 시 9번의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시산표에 가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입력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합계자리 시산표에 갑니다. 12월 31일. 이제부터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이게 2%다 보니까 계산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첫 번째 외상매출금의 잔액 확인합니다. 6,928만 6천원 곱하기 2%예요. 2%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아까 다 갖다 썼잖아요.
그대로 2%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잔액 1억 480만 원 곱하기 2%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50만 원 있죠. 잔액을 잘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 계속 볼까요? 상품의 잔액 보입니다. 1억 5,953만 원 빼기 실상 금액은 써주죠? 660만 원. 자, 그럼 계산이 끝났으므로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두개 합쳐서 298만 1,72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그 2%로 계산한 거 있죠? 138만 5,72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은 1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차변 5번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 그 계산한 금액 1억 5,293만 원. 그 다음에 6번 결산 대변, 결대 상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소모품비, 가로 열고 판이라고 되어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합니다. 지출이 가장 많은 올해 금액과 가장 적은 올해 금액의 차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많고 적으냐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는 게 빨라요. 예. 장부 관리의 총계정 원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치시고,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 거 선택하세요. 예, 830번입니다. 그 번호가. 코드 번호 모르면 당연히 옆에 풍선 도움말 눌러서 한글로 치셔가지고 입력하는 거죠. 금액이 비오니까 다 차변에 있는데, 가장 큰 금액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우리가 빼야 되므로, 가장 큰 금액은 26만 원. 빼기 가장 작은 금액은 6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26만 원, 6만 원 빼니까 정답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0만 원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6월 말 현재 칠성문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예, 거래처 원장을 누르는 거죠. 자, 그리고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 탭에서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그랬으므로 6월 30일 두번 치시고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에 외상매출금 넣으시고요. 거래처에 칠성문고를 두번 입력합니다. 자, 잔액이 확인됐습니다. 3,515만 6천 원입니다.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3월 말 현재 대손충당금은 모두 얼마인가? 참고로 그 대손충당금은 채권별로 다 설정하는 거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시고 조회하러 가야 돼요. 자, 대손충당금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그 장부가 학계좌는 시산표죠. 자, 학계좌는 시산표에서 해당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도 볼수 있어요. 정답은 학계좌는 시산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3월 말. 자, 대손충당금을 잘 보고 찾아야 되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니까 채권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채권 부분. 첫 번째, 외상매출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부터.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있네요. 이 자리 하나 보이죠? 18만 원. 그다음 두 번째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이 있네요. 그 채권은 자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산 쪽에서만 보면 돼요. 50만 원, 50만 원이 보입니다. 50만 원 이렇게. 나머지 자산 끝까지 봤는데 자산에 걸려 있는 대손충당금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는데요.
18만원 더하기 50만원 하니까 68만원이 되겠네요. 예, 정답은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 다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